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좀 덥죠? 네네. 최근에 종영한 철인왕후라는 드라마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신 최진혁 배우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진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부패신 거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게 돼요. 부당한 걸좀잘못 보는 성격이긴 해요. 작은 신고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